최근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교류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 트리콥과 관련 패스트트랙 협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까지 적용받으려면 10월 중순은 돼야 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간 저도 입국을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기보단 특별 입국을 택해서 2주간 격리를 받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입국 신청을 한 것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가긴 가야 하는데 방법은 특별히 국밖에 없는 것 같고 신청은 6월에 했지만 도대체 순서는 언제 오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며 두 달이 되어가던 8월 25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베트남 특별히 꼭 관련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통화기 혹시 손님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네. 항공회의 소통해서 지금 명단 받았는데요. 네. 출발일자가 9월 6일이시고 반동공항으로 가시는 일정이세요. 아, 그래요? 예. 출국까지 11일 남짓 그렇게 갑작스레 통보받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문자가 온 후 전화가 한 통 다시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이번에 베트남 출발 날짜가 9월 7일로 변경이 됐는데 안내 받으셨죠? 예. 출발은 9월 7일이고 코로나 검진 같은 경우에는 네. 통해서 하는 단체 검진과 개별 검진이 있는데 네. 단체 검진은 9월 3일에 한남동에 있는 신천향대장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 콧구멍 끝까지 면봉을 밀어 넣어야 한다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필요한 서류를 쓰고 비용을 정산하고 검사실로 이동해서 드디어 두려움에 떨던 목과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나면 다음날 새벽 검사 결과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그럼 이제 출국에 대한 모든 준비는 끝난 거죠. 네, KBS 뉴스 듣고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취소된다는 연락이 없었고 생각보다 괜찮은 날씨에 정말 오랜만에 공항으로 갑니다. 조금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공항 가는 길에 차량은 정말 없더라고요. 이번에 타게 되는 특별기가 대한항공이라 저에게는 조금 낯설은 제2청사로 갑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와보는 인천공항입니다. 출발 안내판에 낯선 이름 번돈공항의 이름이 보입니다. 공항은 한산하지만 특별기 탑승객으로 인한 카운터는 북적입니다. 전세기 전용 카운터로 가서 서류를 등록하고 몇 가지 물품을 받습니다. 이번 입국 시 코로나에 걸릴 경우 코로나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입국자 혹은 초청기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베트남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영문으로 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와 영문 여행자 보험 가입서 그리고 사전에 준비한 비자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류 확인이 끝나면 주최 측에서 준비한 간단한 안전상자와 비행기를 탈 때 입어야 할 방역복을 지급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의 출국 준비는 끝났는데요. 그나저나 공항이 정말 한산합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잠깐 들렸는데요. 이곳도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건 처음입니다. 자, 이제 아까 나눠준 방역복을 입을 시간이 왔습니다. 베트남 보건법에 따라 국제선 탑승 시에는 탑승 시부터 격리시설 입실 전까지 방역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저도 방역복을 착용하고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채로 4시간을 날아가 낯선 번돈공항에 가면 말로만 듣던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죠. 처음 준비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 영상을 많이 찍어 놓지 못해서 자료를 많이 썼는데요. 도착부터 이어지는 다음 편에선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코로나여도 국제선에서 기내식은 나왔습니다.